안녕하세요. 포톡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빅토리녹스의 또 아주 또 쓰잘데기 없는 아이템, 아주 레어템인데요. 바이크 툴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혼여행 스위스에 갔을 때 그곳에서 정말 이잡듯이 뒤지던 도중에 발견한 툴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마 정상적으로 파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소용가치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칼을 보면은 아주 얇습니다. 얇게 되어 있고 외부에 자전거 타는 모양이 있고요. 타이어 자국이 이 빅토리녹스 마크를 쑥 지나가고 있네요. 먼저 꺼내보면 예, 기본적으로 뭐 칼은 기본적인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칼인데 사실 뭐 바이크 할 때 칼은 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칼 있고 예, 작은 칼 있습니다. 작은 칼 있고요. 다음에는 예, 일자 드라이버네요. 일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예전에 이제 캔 따개죠. 캔. 옛날에 이걸 많이 썼는데 요즘에 다 원터치 캔으로 나옵니다. 끝에는 십자 드라이버가 아주 있는데 이 십자 드라이버는 사실 거의 좀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답니다. 예, 단촐하게 이게 다 있고 다고요. 송곳 있고요. 와인 따개. 아무런 자전거랑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이쑤시개 있고요. 이거 약간 좀 이게 참 마감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요 끝에가 원래 뾰족해야 되는데 얘는 좀 이렇게 뭉툭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아마 지금 빅토리녹스 마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집게 있고요. 집게. 이렇게 해서 끝나면 이게 뭐냐? 과연 바이크 툴로서 뭐 모양만 바이크 툴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또 비장의 무기. 짜잔. 이게 은근히 또 쓸모가 있습니다. 보시면 육모렌치가 있어요. 육모. 자전거들은 보통 다 육모렌치를 쓰잖아요. 세 종의 T자 모양의 육모렌치인데요. 세 종의 육모렌치가 있고 은근히 이게 또 요 앞에 건가요? 요거 하나가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육모렌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페어 아 이게 뭐라 그러나요? 너트? 예, 너트를 돌릴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요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스포크 조정할 때 요걸로 또 사실 가끔씩 쓰긴 썼었어요. 스포크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요걸 딱 열게 되면 예 이게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펑크 주걱입니다. 이게 타이어를 뺄 수 있는 주걱인데 이게 상당히 단단해요. 플라스틱이 단단하고 실제 저도 예전에 자전거 많이 탈 때 타이어 펑크 났을 때 이 주걱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육모렌치가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규격의 육모렌치고요. 예, 아유 뭐 리뷰가 아, 또 하나가 있어요. 아, 짜잔. 13년간 고이 모션은 펑크 패치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자전거 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면 이 패치를 붙이면 됩니다. 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이 끈끈이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거는 그냥 소장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이 모셔 두겠습니다. 예, 빅토리녹스 바이크 툴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아주 허접한 나일론 케이스. 아주 뭐 낡았어요. 이렇게. 근데 애초부터 살 때부터 이랬어요. 아마 스위스에서 한 20, 30년 동안 아무도 안 사갔던 거 제가 사온 것 같아요. 원체 살 때부터 이렇게 좀 색이 죽어있고 이렇게 나일론이 좀 부풀리게 생겼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주걱 있고 육모렌치 세 종류와 조금 더 작은 육모렌치 두 종류 있고요. 스포크 조절기하고 너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펑크 패치 이렇게 있습니다.